미추홀 역사가 만든 세상 심강 심여문 신도비 및 묘역 경기도 김포에 있는 조선 중기 청송 심씨 가문의 삼부자가 그 위명을 떨치고 나란히 잠들어 있는 묘역이 있다. 그곳으로 테마 기행을 떠나보자. 경기도 김포시 통신면에는 심순문, 심연원, 심강, 삼부자가 부인들과 함께 그 고된 몸을 누인 묘역과 신도비가 있다. 총 3단원으로 된 묘역의 가장 위에는 심순문과 그의 부인 신씨가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랫단에는 심연원과 경주 김씨가, 가장 아래쪽에는 심강과 이씨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후손들의 지속적인 관리로 봉분의 모양이 잘 살아있으며 묘역 옆쪽으로 삼부자의 신도비가 새겨져 있다. 신도비문에는 각 인물들의 성장 시절부터 관리로서의 활동, 성품 등이 자세하게 새겨져 있으며 심연원과 심강의 신도비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가장 위쪽에 자리한 심순문은 강직하고 예를 지키는 인물로 홍문관 부수찬, 사관원 정원 등을 지냈다. 연산군에게 자주 직원을 하여 갑자사회로 유배되고 40세의 나이로 생을 마친다. 그의 아들 심연원도 아버지를 닮아 강직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1491년 태어나 당시 대학자인 김한국의 문화에서 수학한다. 호는 보암이다. 1522년 문과에 급지하며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탄탄한 벼슬길에 올라 1545년에 호접판서로 승진하고 의사사화 때 위사공신으로 봉해진다. 이러한 그의 강직함을 높이 산 명종의 총애를 받아 1551년 최고의 자리인 영의정에 이른다. 그는 문장에 능하고 일처리에 세밀했다고 한다. 그는 뛰어난 지리적 식견을 이용해 제주 목사로 있을 때 외구의 습격을 예견하여 물리치기도 했다. 그의 삶은 대나무처럼 곧으면서도 항상 삼가고 조심하는 벼의 겸손을 닮아 있었다. 심연원의 아들인 심강은 1514년 태어났다. 1542년에 그의 딸이 당시 경원대군의 부인이 되었고 그 이듬해 심강은 진사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오른다. 1545년 경원대원군이 명정으로 즉위하면서 심강은 국구로서 청릉부원군에 봉해진다. 그는 아버지와 같이 강직한 성품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자신의 처남인 이량이 그 세도를 믿고 궁중을 어지럽히고 박소립, 심의겸 등을 제거하려 하자 아버지인 심의겸과 함께 이량의 세력을 몰아내었다. 또 삼촌인 심통원이 박순둥의 신진 사람들을 제거하려 할 때도 나서서 구해주었다. 그의 아들 심의겸은 후에 살인의 거두가 된다. 삼부자가 나란히 모셔져 있는 묘역에는 엄중하고 단아하면서도 어쩐지 화목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이들 삼부자의 생을 따라가 보면 그 성품이 비슷하게 보인다. 강직하기가 바위와 같고 불의를 보면 폭발하는 화산처럼 불같이 화를 낸다. 권세가 있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언제나 겸손한 행동거지를 견지한다. 이들의 판에 박은 듯한 성품은 각자 집안에서 봐온 아버지들의 모습일 것이다. 그들의 다른 듯 닮은 모습이 묘역 위에서 빙긋 웃음 짓고 있는 듯하다.